네, 2024 울산의 선택, JCN이 마련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후보입니다. 무소속의 박재목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호 8번이시죠? 예, 그러십니다. 예, 6년 전에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자.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대 자동차 정년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꼭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현대 자동차 주간, 야간 현장에 일했습니다. 이 네. 얼마나 부풀어 오는 그 뭐라 하는 거. 네. 그 물담을 그러십니다. 예. 예. 수행도 없이 이렇게 혼자 다니시는데 수행원도 없이 혼자 다니시는데 유권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지요? 어제 저 홍해시장 아가 명함 나눴습니다. 명함. 예. 매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만나는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좀 찍어주고만 이 카드만 찍어달라고 내가 사정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사정하면은 예. 반응이 어떻던가요? 반응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예. 너무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은. 예. 예. 국회의원 되시면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던가요? 유권자들께서. 우리에게 좀 정치를 깨끗하게 잘 좀 해라고 그런 말 합니다. 깨끗하게 해달라. 예. 예. 지금 호계 사십니까? 양정동에 사십니까? 저 양정에 있습니다. 양정에. 예. 우리 북구의 현안 문제. 예. 어떤 현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북구에는 이 네. 현안 문제 아주 내일 한 몇 번씩 들어보시. 아이 그 막 그냥 땅이 그대로 방치된 땅도 많더만요. 대기 보니. 예. 그 이 자주 북구에는 심각하더만요. 심각한데 이 북구 주민들하고 의장 전부 다 상의를 해서 그래 내가 현안 문제를 가겠습니다. 저는. 네. 예예. 뭐 내가 뭐 일률적으로 뭐 어디 뭐 도로를 놓고 뭐 어디 뭐 하숙을 해주고 현장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너무 그게 안 맞습니다. 네. 그래 그러십니다. 예. 예. 국회의원이 되시면. 예. 주민들과 의논해서 현안을 파악하겠다. 그런 예,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의논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길게 하는 분이 아니신 걸 제가 압니다. 예. 지금 전직 국회의원들과의 대결인데 후보 단일화를 하신 분도 계신데 박재목 후보를 포함해서 3자 대결로 치러지는 표가 분산되는 게 아니냐 해서 예. 염려들 하는 분도 계신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단일화 하면 아마 자기 거리가 좀 많이 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 않아도 포로가. 예. 그렇지만 그 북구 주민들 자기 소신껏 뭐 투표하지 딴 거 있겠습니까? 오세는 네. 옛날처럼 뭐 날 찍어달라 했나 내 찍어줄 일이 없이 아마 자기 마음에서 아마 다 보완이 돼 있습니다. 예. 누구 찍겠다 하는 이런 게. 예.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을 그냥 믿는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리는데 예. 다른 후보들보다 박재목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나의 장점. 그런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떤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장점보다 아마 그, 뭐라, 단점이 많을 겁니다. 단점. 단점. 단점이 많다 하는 이유가. 예. 저는 참 그, 참 제일 훌륭한 후보님들 며칠 안 지르십니다. 예. 그 안 지르는 이유가. 예. 현장에 자동차가 34년을 넘게 내가 그 근무했습니다. 그것도 예. 주간, 야간 일했습니다. 일하니까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예. 저 같은 이런 사람은 이 머리가 나빠가 어디가 거짓말도 못 합니다. 네. 똑 들었는데 본대로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의자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 뭐 어디가 거짓말도 하고 참 뭐 그것도 하고 뭐 네. 구라도 치고 그러겠죠. 네. 현장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 현장 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립니다. 아마 자동차 그 현장 일은 현장 조업원들이 많지 그 위에 관리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예. 아까 깨끗한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만은 내가 꼭 이루겠다 하는 예. 그런 점이 있으세요?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예. 현장 일로 하다 보니. 예.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예.
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주 내가 어렵게 안 컸습니까? 농민이라 하면은. 그렇고 네. 자동차 그 정육퇴직 노동자인데 그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도 노동자, 우리 내 같은 이 노동자도, 응? 국회의원이 하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어? 농민, 영세상인, 장애인, 여성 등 여러분들도 국회의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 작업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도. 네. 그게 내 소원입니다. 네. 해필 내가 안 돼도, 한 분이 되더라도 그런 분이 하면 돼야 예. 참 정치 같은 정치를 하면 해주면 그게 제일 좋게 바람입니다. 예. 예. 후보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이제 끝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제 유권자들에게 예.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하시죠. 예, 예. 네. 이거 제가 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될 말이지만도 예. 뭐 저 하늘에는 별로 따주니 뭐 달로 따주니 이런 엉터리 같은 말로 하지 말고 예. 이런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북구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 아래 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고 북구 국회의원이 이번에 제가 꼭 한번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저 예. 종합자 일을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북구 주민들이 만드는 게지요. 예. 그 뭐 감사합니다. 그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은 다 하신 겁니까? 예, 다 했어.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북구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의 박재묵 후보였습니다. 2024 울산의 선택 제시엔이 마련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오늘은 울산 북구에 출사표를 던진 세 분의 후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은 누가 될지 4월 10일 제시엔 특별생방송 2024 울산의 선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